LA 한인회가 KYCC, 페이스와 공동 주최로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인타운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5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에는 약 35개 회사 및 기관들이 참여하였고, 200명의 구직 희망자들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지금 employer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일을 찾을 수 있고 또 고용자들이 일을 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인터뷰도 직접 하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개인분들께서는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무료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모르고 계세요. 오셔서 이런 무료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시고 찾아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늘 참가하였습니다. 약 4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취업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실제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정보를 얻고자 참석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경험도 쌓고 그냥 어떤 잡이 있는지 그냥 보러 왔어요. 제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고 레즈메도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돌려보고 그렇게 하려고. 아이들 도와주는 거랑 아니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찾고 있어요. Like 프로그램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랑 그런 걸 많이 알아냈어요. 한인회는 이날 취업 박람회에서 40명의 참가자들이 실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추후에도 취업 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